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에 조성될 드림파크 골프장에 민영화를 막기 위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면 모든 관련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제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안에 사용 종료된 제1매립장의 건설 중인 골프장 운영권에 대해 우리 시야 시민들은 환경부 부당한 처사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당초 골프장에 대해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근 민간 위탁을 유력한 방침으로 변경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영길 인천시장은 공식 발언과 공문 등을 통해 매립지 민간 위탁을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지만 정부가 민영화 방침을 굽히지 않아 인허가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운영이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면 공익시설은 수익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주민들의 편익 도모를 위해 인허가 금지 방안을 고수할 방침입니다. 민티TV 뉴스 오병민입니다.